선배님, 우리 집 어디 가는 거죠? 우리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 거기 왜 가는 거예요? 우리 2019년 동남권 지역통계발전포럼 사전답사 갑니다. 사전답사 가면 뭘 하나요? 우리가 사전에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방도 알아봐야 되고요. 연회장도 알아봐야 되고요. 각종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물품도 좀 갖다 놔야 되고 이리저리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알죠.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발로 뛰는 건가요? 아니죠. 맞잖아요. 돈이 없어. 예산을 부족해서 발로 뛰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죠.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조금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가는 거죠. 만약에 당일에 우리가 가서 해도 되기는 되지만 아침에 가서 당일에 가가지고 좀 그죠? 당일날 가면은 갑자기 뭔가 상황이 달라지거나 피치 못할 뭔가 변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운영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당황을 하죠. 당황했죠. 선배님 잘하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청장님한테 빠따 맞겠죠. 우리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운영팀으로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게 최고의 목적이죠. 사전답사가. 네. 멋있네요. 네. 선배님이 솔선수범 하셔서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네. 운전 박수로 칠까요? 운전은 필히 빨리 익히길 바랍니다.
2019년 동남권 지역통계 발전 포럼에 처음 참석하셨죠? 네네, 처음 참석했습니다. 네, 참석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 발전 포럼은 아무래도 지역통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지역통계 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통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예, 지역통계가 확대가 돼서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이시잖아요. 아, 네. 이게 끝나고 나면 후기를 작성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던데 그것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지역통계 파이팅. 예.